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소속 3해상 전투단이 지난 28일 육군 31사단 96연대 장병들과 합동으로 영암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 김장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3전단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난 2016년도부터 분기마다 영암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이른 아침 영암 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간 3전단과 96연대 장병 18명은 겨우내 어르신들이 드실 김장김치 800여 포기를 담갔습니다. 장병들은 하루 종일 김장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드리고 주변 정리도 도와드리면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전했습니다. 3전단 권복원 주임 원사는 우리가 담근 김치를 겨우내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기원하면서 김장을 도왔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반겨주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힘이 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